네, 진영휴게소에 노을이 지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서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한국에서 필요한 어떤 창조의 인문학 교육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보기 위해서 지금 이 챕터를 썼습니다. 예술과 과학. 예술 창작과 발명 과학이 한국 창의성 교육의 두 축이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앞에서 하부르타는 확장적이라 했고 후츠파는 현실적 적용이라 했는데 예술은 확장적이고 과학과 발명은 현실적 적용이다. 미국의 1등 디자인 이노베이션 컨설팅 기업인 아이데어도 시인과 화가 등 예술가들과 함께 디자인 사업을 한다. 삼성도 다양성 관리라는 개념을 인사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디자인이든 과학기술이든 아이디어의 확장성을 넓히는 교육을 받은 사람이 훨씬 다양한 제안을 한다. 따라서 예술과 과학은 부부와 같은 존재이다. 예술이 없는 과학은 신제품과 신기술을 잉태할 수 없다. 자신의 이론이 영감으로부터 왔다고 말한 아인슈타인은 바이올린의 명수였다. 거의 대가에 가까운 바이올린 연주자였죠. 예술과 과학 중심의 융합교육은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시작하면 가장 좋을 것이다. 그 두 분야에 대한 관심도 연구에서, 그러니까 학생들이 얼마나 관심도가 높은가에 대한 연구에서 11세에서 12세가 가장 높게 나왔는데 그 나이에 그 나이에 과학적 관심을 실질 연구로 이끌지 않으면 관심이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교육자들이 한번 주목해봐야 할 부분인데 특정 분야에 대한 관심이 어떤 특정 연령대에 전달이 됐을 때 그 아이들이 지속성을 갖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11세에서 12세가 넘어가 버리면 과학적 그 관심도가 그 13, 14세로 넘어가 그 때 제시됐을 때는 그게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11세부터의 초등학교 5학년부터의 좀 더 자기 적성을 찾아서 깊이 있게 그것에 몰두하게끔 하는 그런 교육이 우리 한국에 빨리 도입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로직업 교육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자유학기제 같은 것이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자, 두뇌는 어느 쪽이든 고도에 몰입을 하려면 10세에서 13세경에 어느 경지를 넘어설 필요가 있다. 간단하게 끝납니다. 생각을 좀 해보도록. 큐지수와 리더십.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그게 다 끝나요. 기업이든 학교든 조직 구성원의 다양성이 높아질수록 창조력이 커진다. 사회학자 브라이언 우진은 5년간 뮤지컬 공연의 성공과 구성원 간의 친밀도를 연구했다. 우진은 친밀도의 지수를 Q지수라고 불렀는데 구성원들이 너무 친해도 너무 몰라도 창의성이 떨어지는 것을 발견했다. 즉 친밀한 정도인 Q지수가 너무 높아도 너무 낮아도 창의성은 잘 나오지 않는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애들이 중학생이 되면 기숙사로 내보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자, 너무 친하면 이질적인 생각을 만나지 못했고 너무 소원하면 서로 협력이 어려웠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몇 명으로 이루어진 한 팀은 매우 호흡이 잘 맞아야 하는데 그런 팀끼리는 친할수록 결과가 나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팀과 그런 팀들끼리는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팀들끼리. 그러니까 팀과 팀이 이렇게 서로 친해버리면 결과가 안 좋아요. 이게 이제 그 서로 뭐랄까요? 토론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는 게 아니라 담합하게 된다는 것이죠. 타협하게 되고. 자, 이질적인 팀이 서로 다른 생각을 나눌 때 흥행성적이 좋았는데 이는 서로 성과 지역이 다른 남녀가 결혼해야 더 건강한 아이가 나오는 원리와 같았다. 그는
뮤지컬로 연구한 이유에 대해 여러 팀이 협업해야만 하는 창조적 작업이기에 퀴즈쇼와 창조성을 연구할 좋은 소재였다고 말했다. 그는 2258개의 팀을 분석했는데 팀의 구성이 복잡할수록 뮤지컬의 상업적 성공률이 3배까지 높았다. 이 챕터가 한국의 창조 문화는 한국에 필요한 그 창조 문화가 다양성이라는 챕터잖아요. 챕터 제목까지 좀 까먹었네. 아무튼 그래서 이게 퀴즈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멀티코드 리더십은 자기 문화 중심주의를 벗어나 각 개인의 문화 상대주의 관점 하에서 다양한 구성원들을 하나의 창조적 성과로 이끌 수 있는 능력이다. 공자가 개성이 다른 제자들의 같은 질문에 서로 다른 답을 준 것이 멀티코드 리더십이다. 현대는 다양성이 에너지다. 그리고 다양성의 기초는 정치의 민주화이다. 국민들이 다양한 문화 속에서 자신의 철학과 스타일을 다양한 가능성에 자기주도적으로 맞추며 몰입할 수 있어야 창조적 혁신이 결실한다. 구성원들의 뇌과학적 차이를 중심으로 감정적, 사회적, 문화적 차이점들을 에너지로 창의성을 끌어올리는 리더십이 네, 문장이 좀 분리 좀 시켜야 되겠네요. 자, 그러니까 구성원들의 뇌과학적 차이를 중심으로 감정적, 사회적, 문화적 차이점들을 에너지로 삼아 집단의 창의성을 끌어올리는 리더십이 모든 분야에 필요하다. 우선 정치권부터 다양한 정당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보수도 진보도 결국 두뇌의 차이인데 그 차이가 더 다양해져야 한다. 만일 한국의 다섯 가지 색의 정당이 서로 견제가 가능하고 추천 민주주의가 도입된다면 한국의 문화가 더 다양해지면서 창조적으로 변할 것이다. 샘솟는 작은 우물들이 있어야 도도한 강물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윗물이 맑아야 아래도 맑다.